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 앞에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찬양대회 오늘 찬양 맞습니다. 지금 제이가 태권도가 잘하는데 팔이 나무 십자가 성령 합창단에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음성에 그 귀한 찬양을 들려줘서 참 고맙고요. 찬양대회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슨 날이 다가오고 있는지 아시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며칠 남았는지 혹시 아세요? 오늘이 13일이니까 12번만 더 자면 성탄절이 여러분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인지 아세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 것을 보아하니 겨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탄생에는 사실은 그다지 많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과 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다시 초대교회들이 매주일 모여서 예배드린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거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놓은 기록물이 없습니다. 아마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근데 예수님 생신이 언제세요? 이렇게 여쭤봤을 수도 있는데 관심이 있었다면 그걸 기록해놨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며칠 날 태어나셨는지는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던 축제의 날을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정한 것이다. 그렇게 축제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서기 350년에 당시 교황이었던 율리오 1세가 최초로 이제 12월 25일을 매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로 기념하기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공식적인 우리 기독교의 성탄절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12월 25일이 이미 그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가 당시에 로마의 어떤 그 태양신이었던 태양신을 숭배하던 축제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절기를 혼합해서 그렇게 기독교의 어떤 절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력하게 그게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지만 초대교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당시에 그 이방의 풍습에 대해서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의 풍습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로마서라고요. 로마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의 타락한 풍습과 제도를 본받지 마라. 따르지 마라.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것을 강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랬던 그런 초대교회가 이제 로마가 국교로, 로마의 어떤 국교로 기독교가 선포된 지 이제 3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방신을 섬기던 축제를 성탄절로 삼았다라고 보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이 이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랬을 신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교회는 왜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로 보는 걸까요? 사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과 관계가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날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같은 날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십자가의 날을 돌아가신 날이 당시에 유대력,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 여러분 요즘은 전 세계가 뭐 거의 태양력이라고 하는, 양력이라고 하는 거의 한 가지 동일한 달력을 쓰지만 당시에는 민족마다 나라마다 달력을 다르게 썼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쓰던 유대력으로는 니산월 14일이라고 해요. 니산월 14일. 왜냐면 6월절 전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날이 니산월 14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니산월 14일이 당시에 양력으로 따지면 언제냐? 3월 25일이라는 거예요. 3월 25일.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따지면 3월 25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머니 마리아의 모태에 수태가 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럼 3월 25일 날 수태가 되셨어요. 그러면 몇 개월 후에 태어나셔야 됩니까? 예, 9개월 후에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남자분들은 왜 10개월이 아니고 9개월인지 우리 아내들이 한번 여쭤보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10개월, 왜 10달이 아니고 9개월에 태어나시는지. 그래서 3월 25일에 수태가 되시고 9개월이 지난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초대교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이전부터 2세기경부터 이미 초대교인들이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로 그렇게 기념하고 지켰다고 하는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12월 25일인 이유는 그날이 로마의 태양신의 어떤 축제일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태되신지 마리아의 모태에 수태되신지 9개월이 지난 날이기 때문에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신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지켜왔던 성탄절이 이제 몇 시간 남았다고요? 네, 12밤만 지나면 이제 그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빌립보서 본문 5절에 보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왜 주께서 가까우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 그 말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준비하고 지켜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집은 아빠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집은 엄마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죠. 어떤 집에서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뭐 상관없이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생일이 점점 다가오면, 여러분 뭘 하셔야 됩니까?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되죠. 뭐 어떤 음식을 차릴 것인지, 생일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케이크는 뭘로 할 것인지, 카드는 뭘로 쓸 건지, 아니 그런 거 다 배운 거라도 뭔가 그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생일이기 때문에 정성을 담은 직접 쓴 편지라도, 자필 편지라도 뭔가 준비를 해야 그날을 준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점점 그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싹 트죠. 그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어떻습니까? 그날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두려워지죠. 그날이 그냥 지나갔으면, 오늘 다음에 바로 내일 모레였으면 그날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요한 분의 생일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준비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도록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지 않잖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 중요한 분의 분을 내가 만나려고 하면, 주님을 만나는 그날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니라 가장 피하고 싶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정신 차려라. 준비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먼저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우리 마음속에, 아, 이제 그날이 며칠 남았구나. 이제 12번만 자면 그날이구나. 이제 11번만 자면 그날이구나. 그렇게 기쁨으로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물론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죠.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모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점점 다가온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기억하시죠? 하박국. 많은 사람들이 때로 호박국이라고도 하는, 농담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삶은요, 참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나라가 참 잘 되고 융성하고 번성할 때에 선지자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고 기쁨의 말을 전했으면 하박국 선지자는 참 신나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시대는요, 나라가 망해갈 때였어요. 아, 이제 저 바벨론이 이 나라를 곧 침공에 들어온다고 하는 소문이 확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내 뼈가 떨린다 라고 말할 정도로 늘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가 뭐가 있습니까? 선한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악한 사람들, 죄인들이 점점 살판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가 이제 망할 징조가 된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져서 그냥 일반 백성들은, 평범한 백성들은 먹을 것조차도 부족한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따졌습니다. 사실 하박국서는요,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 그걸 따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까? 왜 저 죄인들, 저 이방인들을 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왜 저 죄인들은 점점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지는,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 저 악인들이,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묵시는, 예, 묵시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정한 때가 있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악한 자들이 성하는 그 시대가 끝나는 그 종말이 속히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게 왜 더디다는 겁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되게 더디게 온다는 겁니다. 일각이 여성처럼 하루가 3년 같아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날이 우리 느낌에는 너무 더디게 온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더디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임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동안의 분노와 그리고 좌절에서 벗어나서 3장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찬양, 우리도 다 아는 그 찬양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그 찬양 가사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내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가 17절인데요. 바로 이 상황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8절에 그 다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럼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의 현재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저 악인들이 성하는 그 시대가 종말을 이루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때가 언젠가 올 것을, 언젠지는 나는 알 수 없,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날이 지금 너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아,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아, 그날이 하루도 가까워졌구나.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이 점점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주변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뭐 주변의 상황만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때 정하신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어떤 괴로움도 슬픔도 억울함도 고통도 주님 오시는 날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기쁨을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두 번째는요,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너그러워져.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관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이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거죠. 여러분, 너그럽게 대한다. 너그럽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릴 줄 안다. 너그럽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서보는 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 상대방의 입장에 서볼 줄 아는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요. 반대로 늘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는 서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너그럽지 못한 사람, 혹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자주 쓸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내 마음에 분명히 들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너그럽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자주 쓸까요? 너그럽지 못한 사람들. 너그럽 속 좁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해하려면은 이해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언더스탠드라면서요. 그 사람보다 아래에 서야 된다면서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야 되는 거라면서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해야 되는 걸 잘 못해요. 뭐 습관이 안 됐든지 뭐 막 그게 마음에 안 들든지 어쨌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해야 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너그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그러운 게 그렇게 물론 그런 거라고 치는데 이 너그러운 게 왜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점점 더 너그러워지기 위해서 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너그러워지는 것, 다른 이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갔다 오시면 꼭 시험을 보시죠. 내가 그동안 가르침을 잘 하고 있었나.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그동안 가르쳐주신 거 우리가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너그러워지는 다른 이에게 너그러워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건 누구를 긍휼히 여깁니까? 네,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거 아닙니다. 네, 여기서 하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 마음, 이게 뭐냐면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불쌍하게 보는 겁니다. 아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거죠.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또 뭘 받는다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이거 내 나 스스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시스템의 핵심이 이거 여기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마태복음
6절, 10절에 나옵니다. 14절에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네. 우리는 사람의 잘못만 용서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용서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잘못만 용서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구원의 핵심이라고 해요.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럼 내가 틀렸고 네가 맞아, 이게 아닙니다. 네가 맞기 때문에 내가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여전히 네가 잘못했어요. 여전히 네 상대방이 잘못됐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그러운 사람은 그 잘못된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겁니다. 그냥 이해해주고 그 모습 그대로, 잘못된 모습 그대로, 내가 싫은 그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게 너그러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이들을 너그럽게 대할 때, 그들의 잘못까지도 품어줄 때,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더러운 것도, 하나님 마음에 도무지 안 되는 것까지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시는 날, 그날 어느 날 예수님 딱 오셨어요. 예수님 여기 딱 서 계시고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한 명씩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날들을 이제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예수님한테 꾸중 들을 일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칭찬 들을 일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칭찬 들을 일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꾸중 들을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그날 예수님을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저를 좀 빡빡하게 대하시면 저는 그 앞에 가기 싫을 것 같아요. 혼날 일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 만날 그날이 정말 기쁨의 날, 구원의 날, 행복한 날이 되려면 예수님이 나를 그날 좀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너그럽게, 그들의 잘못까지도, 그들의 부족한 점까지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때,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우리 주님께서도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죄많은 모습, 깨끗하게 살지 못한 것들,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너 그거 고칠 때까지 못 와, 다시 막 그러시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님의 너그러우심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너그러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라.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거에는요 사실은 아무런 긍정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염려를 많이 할수록, 염려를 해서 일이 잘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염려에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면 크게 키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키가 작아질 수 있어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없어요, 염려에. 그런데
염려에는 뭐가 있냐면 아주 강력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일은 너무 잘해요, 염려. 염려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씨 뿌리는 자에게 아시죠? 씨를 뿌렸는데, 누구가 씨를 뿌렸는데, 네 가지 땅이 떨어졌어요.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돌짝밭에, 하나는 가시밭에, 하나는 좋은 땅이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염려는 가시밭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자라긴 자랐는데,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는요, 세상의 염려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가 많으면, 알곡과 같은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쭉쭉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에는 그런 염려에는 그런 부정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염려를 다른 말로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심은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아주 강력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이렇게 나쁜 줄은 알지만 그러나 이렇게 걱정할 거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살면서 염려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참 그야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염려 없이 산다는 게 더 어렵죠. 그래서 불가능해 보인다.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를 이기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나 혼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죽이는 독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고 기다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주님 오실 날을 다시 오실 날을 바라며 기다리며 살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들이 우리의 그런 처음 마음과 처음 생각을 자꾸만 흔들고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염려들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염려들을 우리의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 생각,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 바꾸므로 오늘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결단했던 것처럼 결심했던 것처럼 주님 오신 날 오늘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제 12일이라는 걸 딱 알겠는데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직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하루도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까워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잘 준비하며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이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잘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 만날 그때가 정말 가장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